유방암의 호르몬 치료 안내. 호르몬 치료의 개념. 유방암의 60에서 70%는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증식하는데, 유방암에 대한 호르몬 치료는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는 모든 유방암 환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직검사와 면역형광염색이라는 특수한 검사를 통해 유방암 세포에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제의 종류.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호르몬제라고도 부릅니다. 항호르몬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어떠한 종류의 약제를 사용할지는 환자의 폐경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경 전 여성은 난소에서 대부분의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방암 세포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를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 폐경 후 여성은 주로 부신이나 지방조직에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로마타제의 작용을 방해하여 여성 호르몬의 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항호르몬제 복용 방법. 기본적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5년간 투여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타목시펜을 2, 3년간 복용한 다음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교체하여 2, 3년간 복용하거나, 타목시펜을 5년간 복용한 후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간 추가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호르몬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데, 식사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대로 삼켜서 복용하시고,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에 맞게 복용해야 하고,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십시오.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되는데, 절대로 두 배 용량을 한 번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타목시펜의 부작용. 폐경 증상. 타목시펜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여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열감이나 발한, 질 분비물의 변화, 무월경이나 생리불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다양한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 50%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폐경 여성보다 폐경 전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이 심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환자의 1% 미만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맥을 따라 혈전이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게 되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쪽 다리의 부종이나 통증, 흉통이나 호흡곤란, 객혈,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내막암. 타목시펜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는 일반 여성에 비해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작용. 그 외에 저혈소판증이나 호중구 감소증, 메스꺼움이나 관절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부작용. 혈액 내에 지질 성분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근무력감, 골관절 통증 등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에 따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사항. 여성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도 생산되므로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이나 인삼, 칡즙, 석류, 달맞이꽃 종자유, 홍화씨 등에는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몽이나 자몽주스도 약물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